한용숙. 1920년 2월 2일에서 1989년 10월 7일. 한국의 무용가. 한성준으로부터 춤을 배웠고 한용숙 고전무용학원을 개설하여 한국무용을 전수하였다. 미국과 일본 등의 순회공연을 다니고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살풀이춤을 선보이며 한국무용을 세계에 알렸다. 충남 천안 출생. 12세 때인 1933년 홍성 갈미보통학교를 중퇴하고 상경, 1942년까지 경성 조선고전음악무용소에서 춤을 배웠다. 같은 시기에 한국무용의 중시조라 할 한성준으로부터도 춤을 배우기 시작하여 승무, 학춤, 태평무, 살풀이 등을 전수받았고 이와 함께 해금, 가야금 등의 국악기도 익혔다. 1937년 서울 부민관에서 제1회 무용 발표회를 가져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1942년 한성준 주도 공연을 가졌다. 그해 한용숙 고전무용학원을 개설하여 승무, 살풀이, 태평무, 학무 등을 후진에게 전수하였다. 1963년 미국 30개 주 순회 공연을 하였고 1971년 무용극 법열곡을 발표하였으며 1972년 일본 삿포로 차량 동계올림픽 파견 공연 및 미넨올림픽 파견 공연을, 1975년 광복 30주년 일본 순회 공연을 가졌다.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 폐막식에서 살풀이춤으로 한국춤의 진수를 세계에 알렸다. 외형적인 기교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한국무용의 정수를 아름답게 표현하여 한국무용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1969년 승무로, 1971년 학춤으로 각각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고, 1970년 국민포장 대통령장, 1973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